근데 하고 싶어 살살 움직이다 애 하나 간다 봐요. 가자마자 신호 바로 바뀌잖아요. 근데 찍혔어요 이미. 복생이다 이미 찍혔어요. 거기서 계속 가서 몇 메타 갔습니까? 한 4,500m 갔습니까? 다시 횡단보도예요. 섰죠? 한 번 이반했고 두 번 이반 안 할까요? 두 번째 또 갑니다. 하죠? 두 번째 찍혔습니다. 두 번째 갔죠? 우리가 제일 좋은 게 3세번이잖아요. 세 번째 또 가요. 아, 세 번째 걸렸습니다. 현장에서 신호위반해서 단속 경찰관에게 검거됐을 때는 15점 벌점에 6만원짜리 스티커를 끊습니다. 그러면 스티커를 끊으면 며칠 이내 내셔야 돼요? 10일 이내 내야 돼요. 10일이 지나도 안 내면 다시 자동으로 20일이 연기되는데 20% 가산금이 붙어요. 끊은 날로부터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이 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집결심판에 넘어갑니다.